사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밴드분들 신축년 어떤 운으로 또 한 해를 보내실지 선생님과 같이 운세 알아볼게요. 뱀때 3월생, 4월생, 또 3월달 4월생 우리가 계속 방송에 나갔지만은 사명살이 꼈습니다. 사명살이 껴서 실직을 할 수가 있고 손재를 볼 수가 있고 내가 안 좋은 복도 입을 수가 있어요. 우리 9월생 식구가 놀랄 일이 많다. 또 줄을 수도 있다. 이런 해운년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동서사방에 어우럭거리지 말고 내 가는 일 얌전히 가시면은 실직하는 일 없고 손재수가 없다고 봅니다. 10월생들 돼지 이것도 상충이야. 속 썩는 일이 많아. 10월달 가신 분들 뱀띠를 만나든지 돼지 10월달 돼지 돼지띠를 만나든지 그러면은 조심하세요. 부모나 무슨 동기가나 머리 친척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. 요거는 나쁘다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올해 뱀띠들 3월, 4월, 9월, 10월 조심하고 우리 꼭 조심할 사람들 4월생들 많이 조심하세요. 이렇게 넘어가면은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 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여기서 말하는 거 우리 다 7월달 7월 생일들 7월달에 태어난 아이들 사명사를 갖고 태어나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요즘 엄마들은 몰라. 우리 쉽게 말해서 삼신할머니 미역국 들고 밥 떠놓는다 그러죠. 그것만 하면은 7월달에 태어난 아이들 사명사를 없이 태어나. 요거는 간단한 방법이니까 요것도 좀 해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7월달에 나는 아기들 삼신어머니, 삼신할머니 참 어머니가 아니라 삼신할머니 미역국 밥 떠서 우리 애기 엄마가 먹으면은 참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우리가 뱀띠 우리 또 이렇게 나쁜 거 기도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. 집안에 사식을 안 낳고가 무자조상이 있을 거예요. 우리 뱀띠들 우리 뭐 위에 무자조상이 있을 거야.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있습니다. 무자조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물에 가서 빌어야지. 뱀은 무속인처럼 막 가서 썩썩썩 빌지 마세요. 인사만 하고 그냥 잠깐 비는 거지 뭐 이렇게 우리가 무속인처럼 막 가서 뭘 하고 비는 거 이런 건 아닙니다. 그냥 아 내 소원 잠깐 비는 것이지 용궁에서 용궁에 빌고 산신에 산신에 빌듯이 오를 뱀띠도 물에 가면은 잠깐 내 소원을 빌면 우리 신춘의 해운년에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. 3월, 4월, 9월, 10월생만 조심해서 넘어가면은 괜찮겠습니다. 잘 넘어가세요. 좋은 일 많으시고 감사합니다.